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목소리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 그룹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은 이곳 달달미깡 감귤밭에서 저희 스텝 바이 스텝이 10월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공연의 시작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곡, 아름다운 세상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쿠스틱 듀오 은유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하는 이유 혹시 알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청춘 마이크 무대 이렇게 덕분에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 주간이 매달 마지막 주간이 문화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있는 주간에는 우리 시민분들께 많은 문화 이제 기회를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청춘 마이크 사업입니다. 청춘 마이크는 우리 청년, 저희 같은 또 청년 예술가들에게 무대를 또 제공을 하고 우리 시민분들께는 이제 문화를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달 마지막 주에는 이런 청춘 마이크 사업을 이제 포함한 여러 문화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으니 많이 즐기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노래 들려드릴 텐데 어떤 노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저희 자작곡 종이배라는 노래고요.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미련이나 후회 같은 게 쌓이는데 그런 걸 좀 흘려보내자 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입니다.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 너머에 구름처럼 덧없이 흐르던 세월까지 종이 위에 실어 보내 많은 미련과 늦은 후회로 물든 어제의 눈물까지 마술이 단순히 그 신기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메시지를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준비한 무대가 그런 무대가 되겠습니다. 주제가 있어요. 기억으로 꽃 피우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공연을 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궁금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옆에 사람들한테 이 공연이 어떤 공연이었는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니만큼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지금부터 유튜브 촬영곡입니다. 가볼게요. 기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와 항구에서 동시다발로 불꽃이 일고 포성이 울렸습니다. 세월호가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아침에 그 수색 작업이 상당히 그 활기를 띄었었는데 조금 전에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실제 이 제주도에 사는 이 젊은 학생들도 4.3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억으로 꽃피는 달이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작은 기억 하나하나가 분명히 큰 기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믿습니다. 마술사 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이 별처럼
무석진 그 하늘 어디선가 내 노래는 널 부르고 있음을 넌 알고 있는지 나의 정원을 본 적이 있을까 국화와 장미 예쁜 감귤나무가 끝없이 special things to change. How many lives are living strange? Where were you when you get along? Slowly walking down the hall, but still I cannot go. Where were you when you get along? Someday you will find me. Come then, it's your last love. In a champagne shoe fall over the scars. Someday you will find me. Come back, it's your landslide. In a champagne shoe fall over. Champagne shoe fall over the scars. Thank you.
이름만 보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밴드. 네, 전국 감귤 농원 농장주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고요. 감귤 서리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감귤을 서리하는 게 아니고요. 감귤은 여러분의 마음이고 저희가 그걸 훔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오늘 공연 끝나고 다 훔쳐갈 거예요. 네, 첫 곡은 만다린이라는 노래인데 네, 귤 품종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첫 곡 소개하기 전에 오늘 공연이 귤림풍악이잖아요. 내일도 공연이 있거든요. 내일도 똑같은 주제로 귤림풍악이라는 주제로 공연이 있는데 그 저기 봄의 화산이라는 곳에서 귤림풍악 공연을 내일 또 해요. 네, 거기도 감귤 농원인데 훔치지 마시고요. 네, 가셔서 감귤도 구경하시고 귤림풍악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 만다린이고요. 저희가 좀 신나는 음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 같이 즐겨주셔야 저희가 신나고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잘 안 즐겨주시면 정말 이름값대로 여기 감기를 서리해버릴 겁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네, 그럼 바로 첫 곡 만다린을 할 건데요. 네, 기타가 문제가 생겨서 네, 바로 만다린 가겠습니다. Let's go!
중에서 Ayo motherfucking asshole 아 정말 애석한 일이야 네가 내 앞에서 주눅이 줘버린다 걸 내가 왜 모르겠어 귀여운 새끼 고치리겠어 패스 댐 시코맨인데 응답해서 따위 짓거리면 내 혀가 응답했어 개슈 데이 서 fuck out this and running 종일 in my birthday 응답했어 Call me Harvey Dent I as a hero Living enough to see yourself become a villain Contradiction from medication Fake 그득한 이곳에서 누가 부르댔어 얼굴에 분발한 칠했지 찢어진 이어발 한동훈 나타나 팔을 뒤집지 총팍팍 한 방에 있는 쌍 죽음이 그것보다 훨씬 같이 따라가 I don't wanna be 남의 시선 내 반쯤 가려진 나의 에피소드 뭐가 그리 중요한 걸까 삶은 비와 디사이 fucking crazy I don't wanna be 남의 시선 내 반쯤 가려진 나의 에피소드 뭐가 그리 중요한 걸까 삶은 비와 디사이 fucking crazy I know you want me 손볼 때가 될 것 같아 왜 이래 우리 좋을 때마다 주변에 꼭 잡은 미생일 어쩜 이건 새로 쓸 역사의 I'm crazy 주사위 던질 체리 와루자 내 손에 널 위한 데이지 참 어리석진 않아 사랑과 명예 전부 원의 덕에 상처럼 언제나 내 옆에 조금 초라해 꼬여도 난 곁에 형제라는 말로 곁에 있다 떠나버린다 전부 이해되기 때를 가끔 너와 낭만 쫓아갈게 우리 낙당을 연기하고 속된 말로 재미 보고 챙길 거다 챙겨 떠나가고 여기 용들을 챙기고 색다른 공기로 기름 칠을 다수를 위한다기보단 너만을 위한 실을 낯서 내려갈 체리 네 옆에 날 애시댕 We are two on the ferry I don't wanna be 남의 시선 내 반쯤 가르친 나의 에피소드 뭐가 그리 중요한 걸까 삶은 비와 디사이 fucking crazy I don't wanna be 남의 시선 내 반쯤 가르친 나의 에피소드 뭐가 그리 중요한 걸까 삶은 비와 디사이 fucking crazy I know you want me but 잘해